깨비 퀴즈. 깨비 퀴즈. 깨비 퀴즈. 깨비 퀴즈. 깨비 퀴즈. 지금은 깨비 퀴즈 시청 시간입니다. 인체 탐험 피부병을 잡자. 도대체 왜 자꾸 계획을 실패하는 거지? 이유가 뭐냔 말이다. 보스, 이게 다 그 꼬마 녀석들 때문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결정적 순간에 나타나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. 대체 그깟 꼬마 녀석들이 뭐길래 우리 일을 방해하냐고. 그깟 꼬마 녀석들이라뇨, 보스. 아주 무서운 녀석들입니다. 멍청한 녀석들. 정말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고 싶으냐? 아닙니다.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, 보스. 뭘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말이다. 그럼 어쩔 수 없죠. 시끄러워. 녀석들이 매번 어떻게 아이들을 구출하는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꼭 알아내겠습니다, 보스. 좋아.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. 또 실패할 경우에 얼룩무기 배양실 가져버리겠다. 네? 네, 보스. 새로 배양한 세균이다. 수영장에 살포해. 수영장. 녀석들이 다시는 수영장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 줄 거야. 소피 누나, 나 지금 수영장 갈 건데 빨리 가자. 알았어. 잠깐만, 여보세요? 토비! 참, 조금밖에 못 갈 것 같아. 뭐? 알았어, 지금 바로 갈게. 쌤, 수영장은 혼자 다녀와. 뭐? 누나는 박사님 연구실로 가봐야겠어. 정말 이러기에. 나중에 봐. 박사님, 무슨 일이에요? 소피, 이걸 한번 보겠니? 이게 뭐예요? 모낭충의 일종인 것 같은데 어린아이의 피부에서 발견됐어. 일반적으로 피부에 기생하는 모낭충들은 건강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 녀석들은 변종된 강력한 기생충들이야. 그럼 혹시? 아무래도 아이들을 겨냥해서 강력한 균과 기생충을 퍼뜨리는 악당들이 있는 것 같아. 케빈, 지난번에 그 악당들이 아닐까? 어. 소피 누나! 박사님! 대체 무슨 일이야? 왜 이런 거야? 너 뭐 잘못 먹었니? 아니야, 그냥 수영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온몸이 가렵고 아파. 아, 잡을 수가 없어. 쌤, 그만 긁어. 아무래도 모낭충에 감염된 것 같은데. 모낭충들이 더 번식하기 전에 무슨 수를 써야겠어. 인체 탐험대, 너희가 출동할 때다. 센 피부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모낭충과 세균들을 잡아. 네, 박사님. 박사님, 너무 가렵고 아파요. 샘,
조금만 참으렴. 박사님, 지금 샘의 피부 표피층으로 들어갈게요. 잠깐! 끝인 줄 알았지? 좋아요 꾹! 구독도 꾹꾹! 눌러주세요! 지금 당장 검색창에서 깨비 퀴즈를 검색해주세요!